활력수 뱃살 빼기 챌린지 4일차. 오늘은 이따가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 회사 아래 짐으로 와서 운동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챌린지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빌딩 건물이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러닝하면서 프로덕션 웨이의 꽃핀 절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러닝할 맛 좀 나죠. 이게 엄청 빨리 뛰는 것 같지만 현실은 이 정도 속도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땀 흘리면서 운동하니까 막 너무 뿌듯하고 살도 막 금방 빠질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몇 개 없어서 오늘은 평소에 잘 타지도 않는 자전거 시작해 봅니다. 원래 자전거는 안 잡고 타는 게 진짜 고수잖아요. 살짝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죽음의 스피닝. 근데 또 이게 엄청 빨리 달리는 것 같지만 현실은 요 정도 속도입니다. 근데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온갖 울상, 못생긴 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4일차 챌린지 끝났습니다. 너무 더워요. 오늘은 회사에 있는 짐에서 챌린지 해봤는데 다행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촬영하기도 좋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뷰가 이쪽입니다. 제가 아까 탔던 러닝머신 바로 앞에 이렇게 뷰가 펼쳐져 있죠. 그리고 쭉 한번 돌아볼게요. 사실 캐틀벨도 없고 장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정도도 엄청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자 탈의실이 있습니다. 짐은 좀 작은 편이지만 제가 아직 할 줄 아는 운동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러닝머신이랑 자전거만 했습니다. 그래도 땀이 이렇게 비 오듯이 뻘뻘 나요. 빨리 샤워하고 회사로 복귀해야겠습니다. 5일차 챌린지 때 봐요. 안녕. 뱃살이 얼만큼 빠지고 있는지 아침부터 눈바디합니다. 근데 운동은 이래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했는데도 빠진 게 전혀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레깅스를 위로 쭉쭉 올려서 뱃살을 다 가려주면 진짜 티 별로 안 나죠. 진짜 하이웨스트 레깅스는 혁명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